말을 할 거예요. Yes, 소크라테스. 그러나 좀 입을 다물 수는 없나요? 그리고 다른 외국 도시로 간 다음에 간다면은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도시로 간다면은 아무도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거는 이 문장에서는 뭐 딱히 뭘할건 없죠. 마찬가지 한 가지 볼 거는 이게 주어가 되고 그리고 동사가 되죠. 동사 구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보충으로서 전치사 구가 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이 전치사구는 빼버리면 안 돼요. 빼버리면 문장이 구성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no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이 우리가 얘기하려 한번 하면은 관사, on, 그리고 제로 관사가 이렇게 부정 관사죠. 이세 가지가. 그리고 정관사, 그리고 no도 있고, some 있고, few. 아, few는 아니구나.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이 딱히 없네. This, that. 뭐 복수형도 있죠. These, those. 자, 이러한 것들이 수식어, 명사구의 수식어입니다. 수식어인데 얘네들 중에 하나는 반드시 와야 돼요. 그리고 딱 하나만 와야 돼요. 수식어 중에서 좀 특별한 수식어들이 얘네들입니다. 온다 그러면 또꼭 하나만 온다는 거. 소유격도 있죠. My, 뭐, his, 뭐, her 같은. There도 있네. 그리고 뭐, 누, 뭐뭐에 s로 붙인 것도 있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일부 수식어들은 하나만 와야 되고 꼭 하나가 와야 되고 하는 수식어들. 명사구로 보면 항상 요 놈들 중에서 하나는 꼭 있어요. 다음에 밑에 볼까요? 이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기하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 문제에 대한 내 답변을 기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렇죠? 자, 이게 또 상당히 재미있는 문장입니다. 이게 동사죠. 동사구고, 그다음에 이게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와 있는 경우이고, 다음에 이 부분도 여기까지 끝입니다. 끝인데 이게 전치사구예요. 전치사구로서 보충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부사어라기보다는 전치사 그 A보다는 C에 가까운. 빼버리면은 이 부분을 빼버리면은 말이 좀될 것도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C로 파악을 하는 거죠. C와 A를 나누는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언어는 수학하고는 좀 달라요. 언어는 수학하고 다르다. 뭐가 다르냐? 수학은 디스크리미네이션 하죠.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토캐스틱 이렇게 딱딱딱딱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는 컨티뉴어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언어는 이것이다 저것이 저것이다 딱 잘라서 나누는 불투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C와 A 사이가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C와 A를 나누는 정확한 경계선이 없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는 정수, 실수, 무리수, 뭐 복소수 나누는 기준이 딱딱딱 있는데 언어는 그런 게 없죠. 근데 또한 재밌는 것이 언어는 이해를 하는 것이 이해의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수학은 익숙해지. 사람들이 되게 거꾸로 보고 있죠. 수학이 이해라는 것이고 언어가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수학이 익숙해지는 거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폰 노이만이라고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 3명을 뽑아라. 그러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그리고 폰 노이만 이렇게 3명을 뽑죠. 4명을 뽑아라. 누굴까요? 네 번째 들어갈 사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저는 제가 하는 게 이거라서는 몰라도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나? 아마 이렇게 데미스 하사리스. 이 사람이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다. 네 번째로 세계 인류 역사상 4대 천재라고 하면 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그 사람 이름 뭐죠? 월드 와이드 웹을 창시한 썰 버나드 이럴 수가. 세상에 웹을 만든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인터넷을 발명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좀 재밌는 파트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 요거에 전치사구예요. 이 전치사구를 자세히 보면은 전치사구가 전치사 인 더하기 P만 보자는 거죠. P가 인 더하기 이번엔 절이 와 있죠. 절이 와 있는데 이 절, 이게 절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동사에 ing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이죠. 그죠? 이 절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치사 다음에 왔던 절이니까 이걸 명사절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명사절, 형용사절. 우리가 옛날 문법 공부할 때 지금 옛날이 아니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해서 명사절은 뭐 동명사, 형용사절, 부사절은 뭐 분사구문, 형용사절은 관계 대명사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 아무것도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안 하도 몰라도 돼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몰라도 되지만 학교에서 가르쳐 줄 거니까 그거는 배우세요. 시험에 넣으니까 말 수 없죠. 근데 인공지능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해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절에 대해서 보는데 이 절을 보니까 동사가 있죠. make에다가 ing를 붙인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보충어가 있어요. 보충어로 왔는데 보충어로 온 게 뭐냐니까 이게 또 절이래요. 절인데 understand my answer to this 이게 절입니다. 이게 절이라는 거 어떻게 아느냐? 동사 원형이 와 있잖아요. understand. 그죠? 그러니까 주어는 you고 you understand my answer to this. 그죠? 기하가 여기에 대한 내 답변을 이해하도록 making 만드는 데 있어서 in great difficulty 어렵다는 거죠. 이 절을 또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이 ing 절 내에 보충어가 또 절이죠. 그죠? 또 절인데 이 절을 또 보니까 이 절 자체도 주어가 you가 있고 you가 주어고 다음에 동사고 다음에 보충어로서 she 이번에 명사구가 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좀 없어도 될 것 같은 전치사구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A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절이 하나, 두 개, 세 개, 3층 구조 3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네, 이번에 첫 번째 절은 ing를 붙여서 절이라는 걸 표시해주고 두 번째 절은 동사 원형을 써서 이게 절이라는 걸 표시해줍니다. 그죠?